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A1부터 I1까지 선택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시면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에 가셔서요. HI 중고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에 스크롤바를 내리셔서 HY 중고딕을 찾습니다. 네, HY에서 중고딕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글꼴 크기를 18포인트 선택하시고요. 행 높이가 28입니다. 행 머리끝 1번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행 높이 그 다음 값을 28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A3부터 I3까지 선택하시고요. 셀 스타일 홈에 가시면 스타일이 있고요. 셀 스타일에 가셔서 제목 및 머리글에 제목 4를 선택합니다. 다음 F4부터 F13까지 선택하시고요. 이름을 정의하는데요. 행머리글 A, B 위쪽에 이름 상자에 클릭하셔서 전화번호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혹시 이름을 잘못 정의하거나 오타가 있었다면 수식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선택하시고 삭제하신 다음에 새롭게 다시 작업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H4부터요. H13까지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셔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하셔서 현재 표시된 값 뒤에다가 문자를 연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값은 문자이기 때문에 골뱅이 기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큰 따옴표 묶어서요. 표시할 문자도 또 골뱅이네요. 이메일 주소라서 골뱅이 입력하시고요. KOR 그 다음 cham.net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십니다. 현재 입력된 문자가 데이터가 문자이기 때문에 골뱅이라고 입력했고요. 그 다음에 연결할 데이터를 쭉 입력하는데 한 글자가 아니라 여러 글자여서 큰 따옴표 묶어서 처리를 했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기존 데이터 뒤에 이메일 주소가 쭉 표시가 되어 있죠. 열 너비가 좁아서 다 표시가 안 된다면 H와 I 경계 라인에서 더블 클릭하셔서 열 너비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A3부터 I13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모든 테두리가 있습니다. 서식 문제 다섯 문항인데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이니까 2호 10점의 배점입니다.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번에서는 고급 필터입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추출해 오시는 거죠. 먼저 조건을 작성하셔야 되는데 성별이 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B3과 B4를 선택해서 Ctrl C 복사합니다. 그 다음 A20셀 선택하시고 Ctrl V 하시면 복사하셨던 내용을 붙여 넣을 수 있죠. 키도 160 이상인데 키 160까지 선택하시고 Ctrl C 그 다음 B20셀에 Ctrl V 합니다. 조건이 성별이 여이고 키가 16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60 앞에서 일자 앞에서 더블 클릭하시고요. 크거나 같다라고만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거나 같다 160이라고 입력하게 크거나 같다 160이라고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라고 있습니다. 고급을 클릭합니다. A3부터 G18셀의 데이터를 가지고 조건 범위는 성별이 여자이고 키가 크거나 같습니까? 160이라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A20부터 B21을 선택하시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위치를 A24를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여자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키가 160 이상인 데이터가 추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급 필터의 배점은 5점입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보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5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은 8점씩에서 8호 40점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는 제품 코드에서요,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해서 오른쪽에 있는 코드표에서 찾습니다. 코드표에서 뭘 찾냐? 판매가를 찾아오는 거죠. 찾아온 판매가의 판매량을 곱해서 총 판매액을 구합니다. 먼저 equal 오른쪽에 참조하는 표가 수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VLOOKUP 함수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왼쪽에 있는 한 글자를 추출하기 위해서 left 함수 입력하시고요. A3셀에서 심표 한 글자를 추출합니다. 가로 닫고요. 그 값이 심표 오른쪽에 있는 코드표에서 코드표를 코드라는 필드를 포함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수식을 복사하실 때 F4 눌러야만 고정된 코드표를 참조할 수가 있겠죠. 심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조금 전에 범위 정한 데이터 첫 번째 열에 가서 찾아서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시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넣으신 다음 VLOOKUP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R은 3500이란 숫자가 나왔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에 해당한 값을 찾아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판매가에다가 판매량을 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C3셀 선택하시고요. 끝에다가 곱하기 앞에 있는 판매량 선택하시고요. B3 선택하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 2에 가셔서요. 휴가 시작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해서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함수는 eDate와 days360과 workday 중에서 함수를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workday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L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w라고 입력하시면 다섯 개 함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work, workday 선택하시면 특정일 전이나 후에 날짜 수에서 주말이나 휴일을 제한 날짜 수를 반환합니다. 라는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탭키 누르시고요. 휴가 시작일에서 문제에서 주말,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휴가일수니까 workday 함수를 선택하신 거고요. J3에서 시작 날짜죠. 심표, 휴가일자. K3을 마우스로 클릭하려니까 안 되십니다. 방향키를 이용하셔서, 왼쪽 방향키 이용하셔서 K3을 선택하시면 돼요. 또는 직접 키보드로 K3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엔터 누르시면 휴가 시작일에서 7일이 경과한 날짜에 출근일을 표시하면 되는데 이 7일 날짜는 주말은 제외하고 순수한 7일이 경과한 날짜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에서는 주행 거리에서 기준 거리를 뺀 거리가 0 이하이면 최상급, 2만 이하이면 상급, 2만을 초과하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값을 빼는 거니까 if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equal if 만약에요. 주행 거리에서 빼기 기준 거리를 뺀다. 기준 거리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뺀 값이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심표 최상급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심표 그렇지 않다면 다시 if부터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equal 다음에 있는 if부터 쭉 심표까지 범위를 지정하셔서 Ctrl-C 복사합니다. Ctrl-V 0보다 작거나 같지 않다면 다시 한번 if 주행 거리에서 기준 거리를 뺀 값이 2만 이하입니까? 라고 물어볼 겁니다.
2만이란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네, 그렇다면 우리는 상급이라고 수정하실 거고요. 이제 2만 이하가 아니라면 2만을 다 초과하겠죠. 그 데이터는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를 열고 다시 한번 닫아주시면 예, 공백 처리하실 수 있고요. 가로를 한번 닫으시면 뒤에 있는 if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가로를 닫으시면 첫 번째 if에 대한 가로를 닫을 수가 있습니다.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미드와 서치 함수를 이용해서 id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골뱅이 앞에 있는 문자만 추출해서 표시하면 될 것 같죠? 네, 함수는 미드와 서치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데이터를 추출해 오는데 i1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mid, 미드라고 입력합니다. 어디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올 거냐면 J15셀에서 쉼표. 어디서부터요? 첫 번째부터요. 쉼표. 이제 몇 글자가 중요합니다. 몇 글자. 몇 글자를 구하기 위해서 search 함수를 사용합니다. S-E-A-R-C-H 가로 여시고요. 우리가 find text는 찾을 문자를 물어봅니다. 찾을 문자는 골뱅이 문자를 찾을 겁니다. 문자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요. 골뱅이를 입력하시고요. 쉼표. 어디서 찾으시겠습니까? J15셀에서요. J15셀 선택하시고요. 쉼표. 스타트 넘버는 처음부터 찾으실 거죠. 1이라고 넣습니다. 네, 가로 닫으시고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보겠습니다.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서치를 찾아서 서치의 위치값까지 해서 골뱅이까지 문자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골뱅이를 뺀 나머지만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럼 한 글자를 빼야 되겠죠. 미드 함수를 통해서 맨 마지막에 있는 가로 앞에다가 J15셀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서치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이 숫자가 골뱅이가 있는 위치값을 가져왔기 때문에 골뱅이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골뱅이를 빼고자 합니다. 마이너스 1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엔터 누르시면 순수한 아이디만을 추출할 수가 있고요.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여학생 수학 평균 점수입니다. 함수는 average if와 그 다음에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여학생의 수학 평균 점수 average if 함수를 사용한다면 먼저 G27셀 선택하시고요. equal average if를 선택합니다. 가로 여시고요. 첫 번째 레인지는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저희는 수학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니까 수학이 입력된 E27부터 E36을 선택합니다. 함수를 입력하시면 아래쪽에 풍선 도움말로 간단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죠. 레인지, 평균을 구할 범위 입력하셨고요. 쉼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조건은요. 여학생이라고 했습니다. 여라고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 큰 따옴표 묶어서 여라고 입력합니다. 왜 여라고 입력했냐면 성별에서 남여라고 한 글자씩만 입력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라고 문자의 내용에 입력된 내용과 똑같이 입력해 주시고요. 쉼표. 그 다음 average range입니다.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아, 제가 처음에 범위를 잘못 넣었네요. 다시 처음에 범위가요. range는 조건을 찾을 범위인데 제가 평균을 구할 범위를 잘못 넣었습니다. 첫 번째 범위가요. 성별에 가서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라고 찾을 성별. B27부터 B36에 가셔서 그다음 쉼표 했죠. 두 번째가 조건이 성별이 여입니다. 해서 여라는 조건을 넣었고요. 세 번째 와서 average range.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입니다.
평균을 구할 범위는 수학에 가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E27부터 E36까지 선택하시고요. Average if 첫 번째 레인지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성별이 있는 곳에 B27부터 B36까지 두 번째 조건은 여라고 입력하시고요. 세 번째 오셔서 Average Range는 실제 평균을 구할 범위는 어디입니까? E27부터 E36입니다. 라고 선택하고 가로 닫으시면 실제 여학생의 수학의 평균 점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값을 문제에서요 정수로 표시하는데 함수는 trunc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T27셀 선택하시고요. equal 다음에다가 trunc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여신 다음에 맨 끝에 가셔서요. 숫자는 average if 함수를 통해서 구했고요. 쉼표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요. 0이라고 넣어주셔도 되고요. trunc는 정수일 경우에는 자리수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로만 닫아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쉼표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그냥 정수는 가로 닫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나서 m% 연결하겠습니다. 문제에서 구한 값 뒤에다가 점자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m% 입력하신 다음에 문자 처리 점자 입력하시고 엔터를 누르시면 87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번 문제에서는 다른 문제와 다르게요. 워크데이 함수가 있었죠. 워크데이 함수에서 날짜에서 경과한 날짜 또는 이전 날짜를 구할 수가 있는데 이 함수의 차이점은 그 주말을 포함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월 5일 날 휴가를 시작해서 4일이면 8월 9일 날 와야 되겠죠. 출근일이. 하지만 주말이 중간에 껴있다면 주말까지 숫자에 4일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8월 11일 날 출근하게 되죠.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틀이 더 플러스가 됐겠죠. 그래서 8월 11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예제에서는 if 함수인데 중첩된 거는 첫 번째 if, 두 번째 if 쓰시되 맨 마지막에 가로 잘 닫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에서는 mid 함수는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search 함수에 대한 함수가 새롭게 언급이 됐습니다. search 함수는 우리 찾기 참조 함수에 가셔서 search 함수가 있습니다. 문자 함수죠. 텍스트에 가셔서요. 텍스트에 가셔서 search 함수가 있고요. mid 함수가 어렵다면 먼저 search 함수를 통해서 값을 구한 다음에 mid 함수를 나중에 넣으셔도 돼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검색하여 지정한 문자 또는 텍스트의 스트림이 처음 발견되는 곳에 문자 개수를 구합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서요. 현재 실습하셨던 곳에다가 제가 삽입을 해서 오른쪽으로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치 함수만 다시 한번 작업을 해본다면 수식에 가서 텍스트에 가셔서 search 그 다음 find 텍스트는 골뱅입니다. 어디서 찾으실 거냐면 오른쪽에서 찾겠습니다. K15셀에서 그 다음 스타트 넘버는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찾을 겁니다. 라고 넣으면 9라는 값이 나오는데 이 9라는 값은 G가 1번, I가 2번, S 3번, U 4번, N이 5번째, G가 6번째, 숫자 1이 7번째, 또 숫자 1이 8번째, 그 다음 마지막에 골뱅이가 9번째 있습니다. 라고 9라는 값이 구해집니다. 이 9라는 값을 그냥 대입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골뱅이까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실습하실 때 마이너스 1을 넣었던 겁니다. 서치 함수, 새로운 함수가 나오시면 어려울 때 마법사를 통해서 먼저 그 함수 쓰시고 그 다음에 값을 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래쪽 예제에서 average if 함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아까 실수를 했는데 첫 번째 조건의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조건, 세 번째가 평균을 구할 범위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trunc는 자리수에 보통
라운드 함수와 동일하게 소수 한 자리면 1, 뭐 1의 자리면 마이너스 1 들어가는데 정수일 때는 0이라는 값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특징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계산 작업 살펴보셨습니다.